4, 3, 2, 1. 2024 Suzuki press conference starts. Good morning, everyone. Please welcome our MC for the 2024 Suzuki press conference. Yeah, 항상 Suzuki 쪽에서 press conference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스티브 페리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저 아저씨가 와야지 프레스 이벤트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저 형 옛날에 브리신이랑 같이 레이스 하시던 분이니까요. 예. 네. K 레전드죠. 굉장히 점잖으시고요. 굉장히 예의도 바르시고, 배려가 있으신 분입니다. 토시로 스즈키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아, 제발. 스즈키를 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our press conference today. Suzuki's mission statement. We develop products of superior value for focusing on the customer. We have followed this mission since 1952 when we started our motorcycle business. 녹음 중입니다. After that, we are able to successfully develop many models for our customers. 사실은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신부들 오픈을 해야죠. 또 옛날 이야기 하고 있네요. 아, 아마도 스즈키는 그쪽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럼 내가 이거 찍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ake them with our engineering conviction, overall performance to be number one in the class. For the customer's usage and enjoyable riding. Just crazy predictable. 솔직히 뭐죠 이거? 프레스 컨퍼런스 중이고요. 좀 전에는 다나카 씨가 나와가지고 A시리즈들, G6 A시리즈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아마 모토 아메리카에서 뛰고 있는 A날의 선수의 입을 통해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뭐 적절한 모델이었는지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듣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베일을 쓰고 있는 모델들 중에는 보면 뭐 저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뭘 뭐 하러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V스트롬이 신모델에 있을 것 같고요. 이쪽도 8S를 타고선 또 레이스를 했군요. 프랑스 쪽인가 봐요. 아, GSX R125로 레이스가 있으니까 그거 함께 또 GSX 컵이니까 GSX 8S로 하는 레이스 같은 것도 충분히 있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아, 물론 그게 마냥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스즈키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판매량 내지는 브랜드에 대한 인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리즈 자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우리 앰버서더라고 하네요. 인플루언서죠? Yeah, as soon as I saw a picture of the 8S, I just fell in love with this design. And I love how well it looks. Okay, so you got your checkbook out or whatever. 하지만 fantastic. So what are the next? 저는 잘 안 보입니다. Oh, right now, currently, I have the A2 line. 두 대 신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 아저씨도 스즈키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가장 자주 나왔었고요. 일본인 관계자들 중에서는 가장 영어도 잘했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V스트롬이죠? 아,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아, DRG! 오 마이 갓! DR이었어요. 100이랑 클래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 마이 갓! 뭐야, 라이딩 모드 들어가 있어요.
SDMS 맞나요? SDMS 맞나요? 와, 오, 스즈키 나름 한 방에 있는데, 와, 좋다 좋아. 어, 고작해야죠. 뭐 저 브이스트롬 250SX 이런 모델 나올 줄 알았는데. 오, 뭐야? 어차피 우리나라 존나 안 팔려. 이거 판 적이 없나? 오, 미쳤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옛날에 각본서 있지 않나? 우와, 씨, 미쳤다. 나는 진짜 스즈키가 이런 거 해야지. 이거 갖고 오면은 뭐. 너무 괜찮다. 괜찮은데? 100이랑이 얼마가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100이랑이 문제인데, 100이랑이. 출력 보소 125인 거 아니에요? TRS 300 정도 오지 않을까? 300이에요. 어. 300이면은 뭐 끝내주겠는데? 홀이니까 100이랑 그거보다 클 것 같고. 어, 280몇 cc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4S에요, 4S. 야, 원래 너무 플레이트처럼 생긴 거에다가 헤드라이트 박아놓은 거, 아, 좋네요. 아, 너무 좋다. 어, 잘 만들었다. 컬러가 일단 좋습니다. 옐로우 컬러.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빅토리 옐로우. 아, 나 CRF 살네. 오. Anything for, ready for anything. 오. 엄베이를 찍어달라고 하시네. 세로로 그냥 바이크 까져 있을 때 지금 오픈하겠네요. 지금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어요. 아, SM 와. 아, 그치. DRZ가 4가 나왔으면은 오프로드 모델이 있었으면 SM도 있어야죠. 슈퍼하기 좀 그렇네요. 아, 슈퍼모드, 슈퍼모터도 있어야지 당연히. 400cc 되겠다. 400 되겠네. 400 되겠어. 트랙션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해제가 가능하겠죠 아마도. 재밌겠다. DRZ 400 옛날에 모터드 버전으로 많이들 사셨었는데, 아, 오랑캐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아, 모르겠어. 카트장에서 타면 재밌겠다. 오, 카트장에 신설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 배기량이 문제인데 소리만 들어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힘 없는데 보니까 압박이 드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들게 드는데. 레디얼이에요? 브레이크? 레디얼인 네, 브레이크 레디얼인 것 같고 싱글 디스크고. 오, DR 시리즈들의 프레임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네요. 우와, 짱 재밌겠다. 오, 리어 슬라이드. 오랑캐는 밤에 놀아야지. 와, 이제 도시 속에서 시끄러운 바이크들 많이 만나게 될까봐 걱정스럽긴 하네요. 근데 요즘에 뭐 대기 머플러 못 바꾸니까. 유어 스트리트 플레이그라운드. 어? 나경남인데? DRZ 나. 한 대 사셔야겠네요. 한 대 사야겠는데요? 새로 그냥
very, very, very special. Fantastic. Great. Now, Extreme Core videos both showing what the PRZ400 and the S and the SN can do. They are very, very special. These two new models are with full model changes, including Euro 5. 스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높은 거는 보았고요. 쉽지 않네. 배기량이 얼마가 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슬리퍼 클러치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배기량이 궁금하다고요. 배기량이. So,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e extensive electronics? Of course. As shown on the screen, both models have various e-controls. 네, 전자 제어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옛날 LCD 타입의 계기판을 또 그대로 활용하고는 있는데요. RB25에 쓰는 것 같은 계기판이죠? 네. 모드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r the 4SM model, the G mode works for riding on flat tires. 지금 G 모드가 있는 점이 또 되게 특별하네요. 그래블 모드가 있죠? 업다운, 업사이드 다운 포크, 다운 포크고요. 일반 양쪽의 타이어는 당연히 다르겠고요. SM은 당연히 쇼모터니까요. 컬러도 좋고요. You think which one do you like? I like the blue one, but I need the heated grips for the winter. 역시 형님은 블루 컬러를 좋다고 말하시는데. In our stage, on our stage, we have Yoshimura Sub Machine from the FIM Endurance World Championship and the CN Challenge GSX-R1000R. As explained by our president, Toshiro Suzuki, the CN machines from Suzuka 8 hours. 레브레이스 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나오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만 Taking this opportunity, we want to thank all of the team members, supporters for tremendous efforts and dedication for the 뒤쪽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Please welcome Sat and CN Challenge Riders and Greg Black, 30팀, 네, 30 모듈 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Congratulations. Very, very much. 아,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스즈키 부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